셔플 포지션 엔드러브 40번 최정택 선수고요. 두 번째 염재웅 선수, 3번 그리드에는 55번 김규민, 김현준, 그리고 김도년, 차준호 선수까지 6번 그리드에 포진해 있습니다. 자, 7번 그리드 김지훈, 최태양, 오신성, 최웅성 선수까지 자 그리드에 모두 정렬해 있습니다. 이제 워밍업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앞서 달리고 있는 SR3 클래스. 선수. 김규민 선수가 앞으로 슬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줬습니다. 이 네. 상위 클래스 차를 이렇게 뭐 위협하거나 하는 드라이빙은 사실 안 할 거예요. 그렇겠죠. 저 친구가 의외로 그 나이에 비해서 뭐 한 40대쯤에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무리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고 그다음에 과감한 주행보다는 좀 안전한 주행들을 하겠다. 이제 라인 자체는 보시면 네. 과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지는 트랙을 쓸 수 있으면 다 씁니다. 네. 자, 초반부터 약간의 좀 어려움들이 중반부에 있었는데요. 네, 6번 코너를 지날 때 가속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다운포스가 좀 많이 나오는 차체도 낮고 이런 차들이기 때문에 사실 6번에서 자신감 있게 약간 벗어나더라도 가속을 한 거죠. 자, 이제 채태양 선수가 지금 원래 있네요. 출발을 했었어야 네.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미 지났어요. 지금 이게 또 결국은 지금 차량의 컨디션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채태양 선수가 자 아쉽게 이렇게 또 네. 리타이어가 됐네요.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직접 타보면 바닥에 붙어있는 것 그쵸.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 속도감이 더 빠르게 느껴져요. 여러분 맞아요. 트라우마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사실 엉덩이는 바닥에 붙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네. 자 이게 뭐 심지어 이제 포뮬러는 누워서 타기까지 하니까. 이거 봐봐요. 지금 네. 최정택 선수, 엄정 선수 두 선수 기록 뺐는데 엄정 선수가 조금 더 빨라졌죠. 자 1분 58초 네. 1호 3의 기록으로 엄정 선수가 조금 더 빠른 베스트 타임 만들어냅니다. 자 사실상 우리 팬분들은요 김규민 선수가 그래도 다른 클래스지만 SR3에 네. 좀 근접 81번 오신성 선수인데요. 자 오신성 선수 SR1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조언을 해도 혼자 스피드하지 말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신성 선수가 어제 예선전에서도 이렇게 스피드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자 코너 구간에서 이렇게 네. 스피드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소 좀 아찔했어요. 네 올 시즌 네.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선수인데. 그 마지막 섹터의 그 두 개의 네. 헤어핀 중에 첫 번째 헤어핀인데요. 이런 프로토타임 레이스카 코너 공략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자신감이 과하면 스핀, 그쵸. 자신감이 덜하면 랩타임 손해. 네. 그거를 잘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록이 좋다고 제가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서로 랩타임을 계속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렇죠. 하면서 지금 경기를 하면서 이제 1초 안팎대로 들어왔어요. 두 선수가. 자, 정말 무섭게 네. 따라잡고 있는 엄재웅 선수입니다. 자, 뭔가 여기서 경합을 좀 만들어 갈 분위기인데 엄재웅 선수 더 가까이 네, 붙었습니다. 추월 시도 할 만하죠. 네. 자, 엄재웅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벌써 최정택 선수와 자, 추월을 해내면서 하지만 레이트가 바뀌었죠. 유리예요, 40번이. 자, 다시 한번 안쪽을 노려보지만 다시 이거는 바로 추월을 하기보다는 아예 뒤로 붙어가지고 재추월을 나중에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엄재웅 선수가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 자리를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저거 뒤로 바짝 따라붙어서 가면 어떻게 보면 아까 다른 투어링카나 박스카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네. 조금은 열기를 뒤집어 쓰는 게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부담도 타이어가 닫혀 있기 때문에 포뮬러처럼 앞 타이어가 엄청 열길 받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김규민 선수는 되겠네요. 이미 지금 또 하면 다시 한번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스피드! 최정택! 이게 조금 무리했나요? 네, 안쪽으로 일단 추월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성급한. 그러니까 지금 저 추월 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좀 길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다소 좀 아쉬운 플레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쵸, 안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 그쵸. 입장에서는 기회가 오면 들어가야죠. 네, 자 조금 아쉬워요. 자 엄재웅 선수와의 이 경합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보죠. 안쪽으로 약간 레이트 브레이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쪽에서 밀려나면서 브레이킹 저기가 미묘하게 왼쪽 아래로 살짝 내려가요. 네. 거기에서 그 리어의 그립
뒷바퀴의 그립이 급격하게 상실되는 순간이 옵니다. 네네. 그때 스핀을 하게 되죠. 스핀을 하게 오버스티어가 급격하게 난 브레이킹 오버스티어가 나는 곳이에요. 원래 나는 곳이에요. 김규민 선수는 아마 네. 타임어택 생각으로 달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랩 타임을 몇 랩째에 얼마를 낼까. 네. 오늘 나의 지금 최고의 도전 신기록은 몇 시일까. 네, 저 선수의 주행을 제가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이제 보면은 모든 랩을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도 한 랩 이렇게 참았다가 다음 랩에 쏘고 한 랩 참았다가 쏘고 하면서 기록 도전 계속 하더라고요. 혼자 선두 달릴 때. 네. 네. 사실 그 차는 10대 차도 아닌데. 네. 그래서 기록 도전을 이렇게 맘 잡고 하는 랩을 네.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지고 계속 기록을 조금씩 조금씩 단축을 시키는 거를 너무 잘하는 드라이버. 자, 뭐 오늘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김규민 선수의 지금 활약들을 좀 본다면 네. 자기만의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 시즌에 CJ 대한통운에 입단하자마자 네. 지금 모든 기록들을 만들어내면서 첫 우승까지 가져가는 상황인데 네, 이 프로토타입 레이싱 네. 이게 포뮬러와 굉장히 포뮬러도 프로토타입에 속하니까 이런 거가 이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부딪히고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쪽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장면들이에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는 미묘하게 한번 실수를 하면 아까처럼 스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줄타기를 하듯이 혼자 달려도 줄타기를 해요. 그 와중에 누가 담력 있게 더 빨리 밟고 더 빨리 코너를 돌아가지고 속도를 당길 수 있느냐를 보는 이런 긴장감을 느껴야 되는데 네. 아까 선두에서 두 명이 그걸 배틀하면서도 잘 보여주다가 아쉽게 그쵸. 한 명이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렇죠. 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드라이버가 누구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상정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연습의 그 도전과 그 열정이 오늘 드디어 올 시즌 두 번째 경기만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따라왔어요. 네. 마지막 랩인데요. 조금만 이제. 더 오세요, 최정택 선수. 이게 약간 기다려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약간 그 SR3의 원투 피니시를 이제 같이 하는 느낌으로. 자, 그런 느낌으로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네. 먼저 체커기를 받는 건 엄지웅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엄지웅 선수 그리고 뒤따르는 최정택 선수도 같이 패스트 스트랩 경신했어요. 최정택 선수 1분 57초 220을 찍어내면서 가장 빠른 패스트 스트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엔트리 넘버 55번 김규민 선수도 이제 체커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데뷔인데 체커를 먼저 받는 김규민 선수 SR1 클래스의 우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레디컬 컵 코리아 2라운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트리 넘버 4번 엄재용 선수 그리고 40번 최정택 선수가 SR3에서 1, 2위를 기록했고요. 김규민 선수가 첫 데뷔만은 SR1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김현준, 김도년 선수가 포디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차준호, 김지훈, 최웅선, 오신성, 최태형 선수까지 각각의 기록을 냈습니다.